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시장이 살짝 휘청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단기 랠리가 끝났다라고 보는 시선도 있고 지금 잠시 쉬었다가 연말에 다시 랠리가 나올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쪽으로 시장을 봐야 할지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시장이 좋지 않은데 대표님은 네. 최근 시장 어떻게 보세요? 저도 아리송송하게 보고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 그래서 제 심정은 더 갈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제도 이 시간 지난주인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한 2,550에서 2,600 정도까지의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지금 기준으로 봐도 뭐 최소 100포인트, 많게는 150포인트 정도면 적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 보고 있는데 주변 여건이 조금 삐걱거리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은 뭐 주요 이슈들이 선반영되었죠.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까지 물가 피크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좋았습니다만은 이번 주는 뭐 예를 들어서 생산자 PPI 지표가 발표돼도 그냥 뜨뜨미지근한 모습이었고요. 그죠. 그리고 좀 최근에 뭐 마음에는 안 드시겠지만 어쨌든 코스피 같은 경우는 거의 한 달 가까이 조정 없이 올라왔어요. 가파르게. 그러다 보니까 약간 차익선 매물도 좀 있었고요. 거기다가 미국 증시가 저는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지 않지만 또 미국 증시 크게 조정을 받으면 중요하게 영향을 받을 그렇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약간 단기 모멘텀이 더 빠르게 식어가지 않나. 그래서 일단은 기간 조정을 좀 염두에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2,400포인트대에서 2,500포인트 정도에 한 지수로 치면 한 3% 정도 상하가 그래서 다음 주까지 좀 기간 조정을 좀 대비를 좀 하고 있고 다만 이제 그 이후에 저는 일단은 그때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11월 중순까지 나쁘진 않다. 다만 11월 중순 이후부터 흐름을 좀 봐야 된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는 지금 고객들한테는 현금 비중하고 주식 비중 딱 5대 5 정도, 혹은 현금 비중 한 60% 정도까지는 갖고 있자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기간 조정 이후에 한 달, 뭐 산타랠리가 한 번 더 나온다면 그때 주식을 더 매수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면은 조금은 애매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는 조금 주식 비중을 줄이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식이 올라야 주식 비중을 조금 뭐 줄일 텐데 네. 그러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고 일단 대표님께서는 기간 조정을 한 3% 정도로 본다. 이렇게 그렇죠. 상하에서 옆으로. 상하에서 옆으로 네. 3% 정도로 본다 이렇게 전해주셨고 그렇다면은 일단 또 어제 움직인 종목들도 볼 텐데 네. 반도체 업종은 어떻게 보셨어요? 야, 이번 주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참 희비가 그러니까 하루는 그러니까요. 울고 하루는 웃고 네. 뭐 그런 모습이었죠. 뭐 일단은 뭐 버핏 할아버지께서 TSMC를 41억 달러 매수를 했다라고 하시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업황 바닥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버핏 할아버지가 왜 샀을까? 그래서 관련된 기업들이 수요일에 상당히 좋았어요. 삼성전자는 사질 않았는데 TSMC만 사시고 네. 근데 그 다음날 또 마이크론이 찬물을 끼얹었죠. 그러니까 두 달 만에. 그러니까 두 달 전에 우리가 20% 정도 감산한다. 근데 그때는 감산보다는 투자를 좀 줄이겠다는 인식으로 좀 해석이 맞아요. 됐어요. 네. 근데 이번에 20% 감산한다 그러면서 그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10% 하락했고요. 어저께는 조금 이 개장이 1시간 늦게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이닉스가 개파락을 10% 했었어요. 물론 이제 낙폭 바로 -4%까지 줄이긴 했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똑같은 이슈로 두 달 전에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감산한다. 또 하이닉스도 감산 가능성이 있었다라는 발언을 할 때마다 주가는 급등했었는데 왜 이번에는 급락을 했느냐. 업황 바닥이 생각했던 것보다 쉽게 안 잡힌다. 그러니까 좀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그렇죠. 우려감들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감산하겠다. 근데도 안 좋아. 또 감산하겠다. 근데 이게 만약에 바닥이라면 좋겠지만 만약에 또 안 좋으면 또 감산하겠네. 이런 우려감들이 좀 반영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저께 하이닉스가 4% 정도 하락했지만 삼성전자도 한 2%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반도체 사이클 회복보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 최근에 유가, 그러니까 이번 주 미국 증시도 보면은
나쁘진 않은데 좀 애매하게 보고 있는 시각이 경기 침체가 좀 더 빨리 오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들이 좀 반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유가도 어저께 좀 많이 최근에 어제 그저께 많이 하락을 했고 그래서 만약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과 감에 따라서 반도체가 하락을 한다면 어떻게 보면은 이번 반등이 끝나고 조정이 나올 수 있는 빌미는 반도체에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외국인들 수급 특히 어저께 그저께 외국인들 반도체를 좀 많이 매도를 했고요. 특히 어제는 하이닉스 1000억 그리고 삼성전자도 한 6,700억 정도 매도를 했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탑픽 종목은 뭐 HPSP라든지 뭐 BH, 뭐 PSK를 추세가 아직 안 무너졌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만약에 삼성전자가 못 오른다, 조금 조정이 또 세게 나온다, 그러면 그때는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는 반도체주를 저점 매수할 때는 아니고 조금 더 삼성전자의 주가를 보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걸까요? 저는 만약에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네. 지금은 저점 매수 혹은 추세가 아직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도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 근데 만약에 삼성전자가 큰 조정이 없고 작은 종목들이, 중소형주들이 조정이 나온다. 먼저 그쪽이 먼저 조정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저는 단기적으로 접근할 매수해볼 수 있지만 만약에 오늘 삼성전자가 뭐 1.5%, 뭐 2%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서 다른 중소형주들도 뭐 2, 3%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매수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삼성전자의 흐름을 보면서 중소형주에 대해서 매수 진입 여부를 좀 고민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뭐 키워드는 경기 침체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뭐 사이클이라든지 뭐 최근 들어서 미국의 소매 업체들도 실적을 많이 발표를 했는데 보니까 재고가 너무 많이 쌓이고 네.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일단 시장의 분위기는 살짝 경기 침체로 옮겨가고 있는 분위기인데 어제도 시장에서 게임주가 선전을 했거든요. 네. 게임주 같은 경우는 사실 방어주 성격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제 지스타 이슈 하나만으로 상승 흐름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게임주들이 좀 이제 그 안에서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FTX 사태로 인해서 뭐 컴투스 홀딩스라든지 뭐 위메이드 뭐 이런 기업들은 그냥 좋은 흐름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죠.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하지만 게임 쪽에 원래 강점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뭐 실적이 상대적으로 나쁘지 않았습니다. 뭐 크래프톤, NC소프트 모두 다 실적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다 기준치를 예상치를 상회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국내 최대 게임 전시회 지스타가 3년 만에 전면 정상화가 됐고요. 이제 빈살만이 올 것 같은 기대감이 있었는데 오진 않았어요. 하지만 어쨌든 이제 주요 게임사가 대규모 부스로 신작으로 홍보를 했고 이번에 987개사 제일 많은 참가사들이 그 업체들이 참가를 했다고 해요. 987개의 게임 업체만 있는 게임 업체만 참가하는 게 아니라 그 업체에는 예를 들어서 뭐 VR, AR, 헤드 그런 관련된 기계 관련된 업체들도 참여를 많이 했고요. 네. 그래서 올해는 지난번까지는 보통 모바일 게임 쪽에 많이 치중해 있었다면 올해 같은 경우는 콘솔 게임 쪽에도 많이 치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그 주변 기기에 대해서도 좀 관심이 좀 많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 뭐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찌되었든 뭐 콘텐츠 관련된 종목군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거기다가 금리 인상 둔화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면서 좀 게임을 잘 만드는 회사들은 그래도 낫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크래프톤이라든지 인시소프트는 뭐 추가적인 반등 좀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W게임즈 같은 기업들도 계속 주목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특히 W게임즈 같은 경우는 실적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는 기업이고 그렇죠. 뭐 특별하게 어떤 뭐 신작 리스크가 없는 회사 아니겠습니까? 소셜 카지노 게임 업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전히 좀 저평가되어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뭐 더블유게임즈 같은 경우에 저희가 굿모닝 세븐에서 시초가 이 종목 코너로도 몇 번 또 소개를 해드렸던 기업이거든요. 실적은 어쨌든 간 탄탄한데 게임 업종에 대한 좀 우려는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어제 빈살만 왕세자가 방한하면서 관련주들의 희비가 좀 엇갈렸거든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여러 가지 이제 1박 2일 동안 짧고 굵은 방안을 하셨죠. 뭐 방 하나에 본인 방에 40억이 넘는 그죠. 네, 투자를 했고 방 400개를 빌렸다고 하니까요. 네. 어쨌든 이제 한국 사우디 투자 포럼에서 체결된 MOU 각서가 23개.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과 정부 간의 사우디 정부 간의 MOU가 6개. 또 민간 기업 간의 MOU가 17개. 딱 이것만 보면은 어마어마한 결과인 것 같아요. 하지만 MOU라는 거는 그냥 뭐라 그럴까 이거를 그냥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뭐 이런 부분들이다 보니까 이게 정말 이제 현실화될 수 있느냐 좀 체크해 보실 필요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요. 어찌되었든 그 철도 관련해서는 좀 일정 부분 성과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현대로템이 좀 반응을 좀 했고요. 그리고 삼성물산하고 또 몇몇 기업들이 또 추가적으로 네옴시티 관련해 가지고 추가 프로젝트 관련돼서 수주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대로템 좀 오르긴 했습니다만 윗꼬리도 많이 나왔고요. 그동안 네옴시티라고 해가지고 올라왔던 종목들이 다 하라 그랬어요. 어떤 종목은 뭐 예를 들어서 뭐 히림이라는 한미 글로벌 같은 거는 많이 하라 그랬죠. 10%가 넘는. 그래서 참 그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는 모습이었는데 일단 저는 중장기적인 프로젝트 그리고 이벤트 소멸에 따른 리스크 관리는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실제 수혜는 저는 그러니까 이제부터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렇죠. 우리가 그냥 정말 김치국만 마신 거고 이것이 이제 수주가 나오거나 혹은 어떤 식으로 갈 것이라는 게 좀 명확해지는 시점은 올 연말 내년 초 정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지금 이제 주요 기업들이 여러 가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인프라 투자라든지 이런 쪽은 뭐 삼성물산 쪽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이런 것은 뭐 하나라든지 SK 그리고 뭐 항공 도심 모빌리티 뭐 이런 것은 현대 뭐 이런 식으로 구분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것이 좀 현실화될 수 있는 쪽에 대해서 좀 수주 모멘텀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옥석 가리기에 좀 필요하다 생각하고 있고 저는 뭐 삼성물산이라든지 현대일렉트릭 같은 기업들은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일단 뭐 네옴시티 관련주도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최근에 좀 조정이 나왔던 2차 전지 쪽은 어떻게 보세요? 제일 좀 걱정스러운 섹터예요. 그러니까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이거는 이미 지난주부터 약간 조정이 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어저께 시장이 안 좋았을 때 제일 많이 하락한 섹터가 반도체도 하락을 했지만 2차 전지가 더 많이 그렇죠. 하락하기도 했었어요. 그렇다면 시장이 안 좋을 때 더 많이 빠진다? 그 이슈 자기들 이슈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시장이 오를 때 좀 못 오른다? 그러면 조금씩 이제 시장에서 주도해서 탈락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가격이 좀 워낙 비싸니까. 그렇죠. 많이 그쵸. 오르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너무 주요 이슈들이 선반영됐죠. IRA에 대한 기대감들 다 반영이 됐고 원자재 가격 관련해서도 반영이 됐죠. 최근에 오히려 나온 뉴스들 보면 리튬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중국에 의존하고 있지만 이제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곧 이제 시장에 쏟아지고 나올 것이다. 그럼 지금과 같은 높은 가격을 구사할 수 없다. 라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고 미국 관련된 기업들이 또 미국에서도 하락을 하다 보니까 국내 기업들도 좀 조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연 지금 고밸류 아직 엄밀히 따지면 그 뭐 수산화 리튬이 됐든 이런 업체들이 광산 개발해 가지고 수익을 내고 있는 게 없거든요. 근데 그 회사들도 이제 수익을 내려고 했을 때 다른 외국에 있는 기업들도 수익을 내고 있다. 혹은 물량을 이제 뽑아내고 있다 그러면 과연 지금 고밸류가 맞는가라는 어떤 의구심이 좀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그래서 일단은 좀 중소형주들이 좀 반등세가 아직은 나오고 있지만 저는 여전히 당분간은 조금 단기 조정 가능성을 대비해야 된다. 그러니까 변중만 올리고 그러니까 오늘 오를 것 같아 샀는데 빠질 것 같은데 팔았는데 오르고 결국은 계속 그 자리 진폭만 크게 나오는 그래서 수익 내기가 좀 어려운 구간에 진입해 있는 섹터가 2차 전지가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쪽까지 함께 짚고 왔고요. 지금까지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